르세라핌, 김채원, 사쿠라, 허윤진, 카즈아, 홍은채, 은 한국과 일본의 연말 연시 무대에서 화려한 퍼포먼스로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외에서 주요 시상식과 특집 방송에서 러브콜을 받아 연말은 곧 르세라핌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5일에는 SBS 2023 가요대전에서 르세라핌이 단독 무대와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내달 6일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개최되는 38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위드 만드리에 초청되어 글로벌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넛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2023 마마 어워즈 무대 영상은 현재 550만 회로 전체 출연자 중 두 번째로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르세라핌의 무대는 조회수를 통해 화제성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2023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인 필리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르세라핌의 직캠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르세라핌은 두드러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TV 아사히 뮤직 스테이션의 연말 특집 프로그램 슈퍼 라이브 2023에 출연하여 일본어 버전의 언포기번 피트. 이어서 27일에는 니온 TV의 연간 뮤직 어워드 2023에 출연하여 일본의 연말 음악 방송 프로그램에서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나일 라저즈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르세라핌은 시청률과 화제성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주는 제74회 홍백과 합전에서 2023년의 마무리를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이다. 또한 내달 1일에는 TBS CDTV 라이브 새해맞이 스페셜 2023에서 2024에 출연하여 한 해의 시작을 알린다. 이들이 세계의 일본 프로그램에 연이어 초청된 것은 르세라핌이 일본에서 K-POP 걸그룹 최초, 최단, 최고 기록을 세우며 4세대 K-POP 걸그룹 원톱인기를 구가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올해 르세라핌은 일본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피얼러스는 출하량 50만 장을 돌파하여 일본 싱글 최초로 더블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고 언포기번은 25만 장의 출하량을 기록하여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다.